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 형사부 재판장 허순아, 배석판사 전흔자 그리고 최지헌 이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를 해서 석방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어제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꼭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판결문은 참 잘 쓴 판결문이고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리고 인권에 대한 그리고 법치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성찰과 결단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고 유지되어야 하느냐 하는 총체적 문제의식을 다 담은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잘 쓰여진 논문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잘 쓰여진 수필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읽은 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글입니다. 물론 형식은 딱딱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명예훼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 그리고 공산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이 무죄라는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국민이 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라는 것은 대법원에 확정이 돼야 그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자 4.15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밀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구속이 됐는데 그게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공직선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오늘은 이 명예훼손 부분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불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우선 허선아 재판장이 읽은 이 판결문의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해설할 필요가 없는 잘 쓴 글입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가 들어있으므로 제가 해설을 하고 이걸 두 차례 걸쳐서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로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렀는데 왜 이게 죄가 되지 않느냐 형사처벌할 수 없느냐 하는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결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이란 제목하에서 가 관련 법리로서 시작이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공인에 대한 비판에서 이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모든 자유의 근본은 모든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라고 합니다. 이 언론 자유와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상당히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명예훼손죄를 너무 확대 해석을 하고 확대 적용을 하면은 언론 자유가 침해됩니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무한대로 허용해 버리면은 명예훼손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 잡느냐 여기에 판사의 지혜와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법리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분은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놓고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전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론이 중요하다. 토론하려면은 명예훼손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처벌해야 된다. 토론에 맡겨야 된다. 토론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다고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또 격렬하게 할수록 좋죠. 그러면 구경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잘한다. 저 사람이 못한다. 이 사람이 틀렸다. 이 사람이 옳다는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죠. 그걸 대전제로 지금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봐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 즉, 공적 존재. 여기서는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과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그 사람과 관련된 무슨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그게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무 이름도 없는 보통 서민들의 사적 영역에 대해서 만약 뭐 누가 결혼을 하다가 뭐 실패를 했느니 누가 누구하고 연애를 하고 있느니 간통을 하고 있느니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고 공인일 경우에는 더구나 공인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아주 슬기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공인의 공공 부분에 대한 평가는 거의 100%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즉, 공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당사자인 문재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러면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당의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어떻습니까? 정말 화끈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다. 그러면 대통령 이념이 뭐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언론 자유가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공개 토론을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고 이걸 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 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이런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할 때는 꼭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의심할 만한 거, 의혹, 쟁점 있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도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비판을 하다가 보면 그에 대한 반론도 들어오고 할 테니까 자연히 그 토론을 통해서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이 가려진다. 철저한 이 사상의 자유시장 경제의 논리를 믿는 분입니다. 이분이 허선아 재판장이.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실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의 적시가 뭐냐는 겁니다. 사실의 적실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한 거냐 아니면 그냥 주관적인 평가를 한 거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인 평가, 이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 누가 누구하고 관통을 했다든지 누구로부터 돈을 받았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평가로 봐야 된다. 그럼 평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발언에 관한 판단. 여기서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2019년 10월 9일자 집회에서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문재인 간첩 입증의 영상을 지금부터 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인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인가? 간첩의 왕 신영복인데 내가 가장 존경한다는 것은 문재인도 간첩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이거 간첩 아닙니까? 수도의 윤희상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수도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 김정숙을 보내서 동백나무를 헌화하는 것을 보셨죠? 이거 간첩 아닙니까?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는 간첩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은 도둑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간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다. 간첩의 의미.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본다. 이 간첩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적시냐 아니면 평가냐. 이게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먼저 간첩의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형법도 제98조 1항에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간첩 역시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보안법 또한 제4조 제1항 2호에서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첩행위를 그 내용별로 구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간첩의 본래적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 간첩이란 용어는 일상에도 파고들어 그 의미가 반드시 앞서 설치된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적, 정치적, 나아가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듣는 사람으로서 평균적인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까지도 이 말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은 가변적인 바, 이에 위 간첩의 의미를 문맥이나 발언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리적으로 단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첩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취한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으로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저 간첩이란 게 법에 정한 대로 기밀을 직접 수집해가지고 건네주고 난수표를 풀고 접선하고 하는 간첩도 있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간첩이란 말이 그보다는 훨씬 더 넓게 쓰인다. 저 김정은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총체적으로 간첩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목사가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접선을 해가지고 난수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간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간첩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거 처벌할 필요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재판장이 폭넓은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은 간첩이라고 했는데 그 간첩은 형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넓게 쓰이는 간첩이란 뜻을 사용했다. 그런 간첩이란 의미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사가 슬기롭게 가려내는 겁니다. 이게 시비를 가려내는 겁니다. 자, 판단을 합니다. 판단. 이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2019년 10월 9.14 집회에서 피해자는 간첩입니다. 라고 발언한 다음 피해자가 간첩인 근거를 나열하였는데 그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1. 피해자가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하였고, 2. 6.25 3대 전범 김원봉을 국군 창시자의 영웅이라고 말하였으며, 3.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어 헌화하였다는 것인 점을 알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나 운동들은 그 자체로 앞서 본 간첩의 본래적 의미인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와는 무관하고, 위 발언의 맥락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위 간첩 발언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때 본래적 의미의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기보다는 과거 간첩으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재평가하는 사람, 혹은 더욱 좋게 해석하더라도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정도로 이해되거나 해석될 여지가 크다. 즉, 정광훈 목사가 말한 간첩이란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해보면은 이게 넓게 쓰이는 간첩이란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검찰이 난수표 주고받고 저거로부터 지령받고 한 사람은 아니니까 당신이 말한 간첩은 명예훼손이야 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근사한 논리입니다. 한편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 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나 우선 검사는 이 부분 공소 제기에 있어 위 간첩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기초 사실 부분의 허위성은 이 사건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언급한 피해자의 위 운동은 피해자는 문재인입니다. 그 핵심적 사실들이 객관적인 자료들로 뒷받침되고 그 적시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한, 왜 내가 간첩을 보느냐라고 이유를 우리 정광훈 목사가 여러 가지 들었어요. 신영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했다든지, 김원봉을 칭찬했다든지, 윤희상의 묘지에 부인을 보내서 헌화했다는 것, 이것은 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입증된 사실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사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이 사실 즉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주장을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이니까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한 발언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이 발언을 했다는 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뺐는데,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아주 편하게, 그렇다면은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 평가다. 공인에 대한 평가는 명예훼손죄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피해자는,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피해자 문재인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 내지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이 발언을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다. 이런 뜻입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사실적 표현이 아니라 평가라는 겁니다. 평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판사가 왜 문제는 간첩이란 걸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없느냐?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문재인이란 분은 공인 중에서도 최고의 공인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의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자유롭게 비판이 가해져야 하고, 그 비판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그것은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시장에서 걸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을 적시한 거라고 볼 수 없고 평가로 봐야 된다. 그때 쓰인 간첩이란 의미는 지령을 받는 간첩, 난수표를 받는 간첩, 그런 간첩이 아니라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고 간첩을 좋아하는 사람을 칭하는 넓은 의미의 간첩, 일반적인 의미의 간첩이란 용어를 써서므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대통령의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명예훼손죄를 두려워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가지고 규명하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음 2편은 정광훈 목사가 했던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 발언이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는 지난 12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두 부분에 다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허선아, 전헌자, 최지현 세 분이 재판부를 구성을 하는데 재판장은 허선아 판사입니다. 이 판결문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 앞부분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는 발언이 왜 허용되어야 할 언론 자유에 속하는 것이냐 하는 요지의 판결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정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이 이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고 이것은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자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를 지금부터 제가 판결문을 소개하면서 해설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피고인은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 사건 2019년 12월 28일자 집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 문재인입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제 사실관계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법리를 적용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판단을 합니다. 가, 위,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건대 이때 사실의 적시란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점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핀 바와 같다. 사실 적시냐 아니냐를 우선 이제 파고듭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냐 아니면은 이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냐. 주관적인 평가 부분에 들어가면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따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공산화의 문헌적 사전적 의미는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혹은 그렇게 되게 함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이례적이고 하나의 의미만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례적이고 확정적인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여기에 덧붙여진 화의 공산화 할 때 화의 개념은 그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없게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산화라고 했을 때 그 공산화가 뭘 의미하느냐, 뜻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럼 여러 개냐. 사실 공산화라고 했을 때 여러 개입니다. 북한식도 공산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야. 세습하는데 무슨 공산주의냐. 그럼 또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차이는 뭐냐? 흔히 우리가 북한을 공산주의, 공산당 하는데 북한은 자신들을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사회주의. 또 때로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민주주의라는 말로 쓰여지고 민중주의라는 말로 쓰여지고 사회주의라는 말로 쓰여지니까 이게 공산주의란 뜻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 사실 적시라고 했을 때 사실은 딱 하나의 뜻으로 확정되는 것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A가 사람을 죽였다. 요건 사실 적시입니다. A가 B를 죽였다. 그거는 A가 B를 죽였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산화라고 했을 때 공산화가 뭔지 딱 하나의 의미로서 입증이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날의 집회에서 피해자는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점의 근거로서 1. 문재인이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를 하게 하였다. 2.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조국이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시킨다고 쓰여 있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 그런데 위 각 근거들의 진위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이 제시된 근거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점은 분명한 바, 즉 동일한 기초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미 사실의 적시로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그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들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재판부는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면 공산화된다라고 주장했던 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를 하게 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등등 이런 주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필수적으로 공산화가 되느냐?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산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 공산주의자라는 공산화란 개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딱 특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사실 적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화의 필수적 조건들을 한 10개를 뽑아가지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공산화한다, 이렇게 딱 적시를 하면은 그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경우에는 한 두 개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공산화로 갈 위험이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든요. 명예훼손 제가 성립이 되려면은 주관적 평가에 의한 명예훼손, 뭐 모욕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야 그 죄가 성립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적시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는 있지만은, 검사는 이 부분 공소 제기에 있어서도 위 공산화 시도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 부분의 허위성을 이 사건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 여부는 입증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요건 아주 검찰의 이 기소의 허점을 딱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주장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서독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했다. 참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다. 그 다음에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시킨다고 쓰여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몰라도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사실 적시로 볼 수가 없다.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나갑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부인, 문재인의 부인이 윤희상의 묘소에 참배한 사실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게 사실에 기초한 것이 틀림없다 이겁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으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공산화를 시도한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따지려고 했으면은 조국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윤희상 묘소에 참배하도록 부인을 보낸 적이 없다. 이걸 딱 두 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없거든,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걸 빼버렸습니다. 빼니까 판사는 그렇다면 이건 사실 적시의 문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의 문제 아니냐. 의견 표명은 자유다. 이런 거.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아니한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를 아울러 보태어 보면은, 피고인이 한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무죄다 이 말입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전쟁을 경험하고 지금도 분단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표현이라는 평가를 넘어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당하다고 설사 그게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형사처벌, 즉 감옥에 보내는 걸로 논리가 점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처벌할 정도의 표현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상당히 근사한 판결입니다. 요 판결 전문은 지금 조갑제닷컴에 그대로 올려놔서 이 다운로드 받게까지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이론 무장을 하고 어디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아주 정확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하는데 하나의 방패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